안녕하세요. DIY Idea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. 먼저 이 커다란 것은 우리나라의 오공본드? 목공용풀이라고 하죠. 그런 거, 그리고 렌즈 용액, 그리고 베이킹소다 요 세 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이거는 프로스티 민트, 우리나라 뭐 쉐이빙 폼이나 아니면 펌클렌저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글리터, 실버 색깔, 그리고 블루 색깔, 그리고 좀 큰 양의 보라색 글리터를 사용해 볼 거예요. 이거 제가 전에 사용을 했었어서 가득 차 있진 않는데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레인보우 컬러의 폼볼을 준비해 봤어요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. 뭐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셔야지 깨끗하게 완료하실 수 있으십니다. 안 그러면 정말 지저분해질 거예요. 우스! 글리터를 추가하고요. 그리고 폼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섞어 주시고요. 자, 이번엔 콘택트 렌즈 용액을 사용할 건데요. 자, 이제부터 정말로 슬라임이 완성이 됩니다. 이제 더 이상 끈적거리지 않고 점점 뭉칠 거예요.
자,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사실 되게 간단하죠? 손 힘만 충분히 있으시면 돼요. 자, 오늘 이걸로 완성이고요. 구독 부탁드리고 엄지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